6-2강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전 강의인 6-1강이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를 맞추는 부분이 포커스였다면, 6-2강은 화학 반응식에서 표현된 계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6-3강에서는 이 계수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의 양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6-2강 시작하겠습니다.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입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이 화학 반응식의 문자 자체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정보는 반응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반응 결과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무엇인지,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물질들의 상태까지 알수 있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수이죠. 이 반응은 계수비가 2대 1대 2네요. 이 계수비를 통해서 물질들 사이의 양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화학 반응식을 가져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잠깐 멈춰놓고 계수부터 맞춰볼래요? 계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생략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반응식에서 계수비는 1대 2대 1대 2가 됩니다. 이 계수비는 물질들 사이의 입자들의 계수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물질들은 모두 분자이니 분자수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계수비, 말 그대로 메테인 분자 한 개와 산소 분자 두 개가 만나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와 물 분자 두 개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구조식으로 옮겨보면 메테인 한 개와 산소 분자 두 개가 반응물이니 이들끼리 만나 성질이 다른 생성물을 만들어야겠죠. 화학 반응은 결국 원소들 사이의 결합이 바뀌어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새로운 조합을 만들려면 기존의 원자들 사이의 화학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어야 하겠죠. 여기 탄소 하나와 결합이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네 개의 산소 원자 중두 개가 만나 이산화탄소 한 분자를 만들 테고, 남게 되는 두 개의 산소 원자와 네 개의 수소 원자가 각각의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씩 결합하여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계수비의 의미는 메테인 한 개, 산소 두 개, 이산화탄소 한 개, 물 분자 두 개로 계수비를 통해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 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화학 반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두 개의 분자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몰 단위를 이용하여 화학 반응을 해석하는 게더 일반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되겠죠. 각각의 입자수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계수비의 의미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비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메테인 1몰, 산소 2몰, 이산화탄소 1몰, 물 분자 2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수비는 기체의 경우 부피비로도 볼수 있습니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도 붙어야겠죠. 이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경우 같은 부피 속에는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입자수가 존재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계수비는 계수비, 즉 입자수비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입자수는 역으로 같은 부피를 나타낸다는 말도 되겠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계수에 의해서 메테인이 1리터 반응한다면 산소가 2리터 필요하고, 이때 이산화탄소가 1리터 생성되며 물 분자는 2리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물 분자 2리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피비는 기체의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 분자는 기체가 아니고 액체 상태죠. 그러니 기체에만 부피비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0도씨 일기압이라면 메테인 22.4리터일 때 산소 44.8리터, 이산화탄소는 22.4리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비를 해석할 때 주의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계수비는 질량비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질들마다 종류가 다르고 한 개의 질량이 다른데 개수비를 질량비로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아니, 쇠구슬 두 개와 유리구슬 두 개가 있다고 질량비가 1대1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량비는 어쩔 수 없이 몰수를 통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여기서 질량비를 계산해 보면 몰비를 이용하여 몰 곱하기 몰 질량. 여기서 몰 질량은 분자량에 그램을 붙여준 값이죠. 그러면 질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메테인은 1몰이라면 16g, 산소는 몰 질량이 32g인데 2몰 있으니까 64g, 이산화탄소는 44g, 물분자의 몰 질량은 18g이죠. 그런데 2몰 있으니까 36g이 되겠죠. 그래서 질량비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게 되면 4대16대11대 9가 되겠네요. 이 값은 위에서 나와 있는 이 개수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단, 개수비와는 무관하지만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라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항상 이와 같은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알수 있는 것에서 개수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고, 개수비는 입자수비, 개수비와 같고, 이는 역시 몰비와 같으며, 기체의 경우에는 부피의 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질량비는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물질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